레이니의 후속작이자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바로 그 제품인 크러쉬 80입니다. 과연 레이니 후속작으로서의 메리트가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네. 사고야!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적입니다. 근 반년 정도 동안 진짜 키보드 시장 정말 대격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거미 소개했었고 레인이 소개했었고 사실 그 두 개가 지금 이 시장에 제일 이제 핫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품들을 대항할 만한 제품들도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게 GX87 이 제품도 정말 잘 나왔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제품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딱히 소개는 안 해드렸던 이유는 사실 경쟁력이 나머지 제품들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안 해드렸었는데 이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품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레이니의 후속작이자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바로 그 제품인 크러쉬 80입니다. 처음에 이게 레이니 후속작이다 아니다 뭐 유출됐을 때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정식으로 레이니 후속작이 된 제품입니다. 박스 이름도 바뀌어있죠? 워키 레이니 제조사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과연 레이니 후속작으로서의 메리트가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컬 자체는 처음 받았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옵션이 정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옵 그리고 하옵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상옵을 구매를 했고 상옵 같은 경우는 180mAh 전기용동이랑 220mAh 아노다이징 두 개의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레드 아노다이징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옵을 구매하면은 기본적으로 보강판이 FR4 보강판이 들어가 있고 알루 보강을 섭스로 준다. 사실 이게 원래는 기간상으로 7월 전에 끝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계속 주더라고요. 이거는 하부폰 같죠? IXP 패드랑 근데 소재가 동일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얇은 하부폼이 하나로 추가가 들어있고요. 야, 포장 보세요. 뭐가 많아. 덤벨 가스켓 4개 여분에 바닥 피트 여분 2개에다가 스위치도 3개를 여분을 주네요. 이게 들어있는 스위치입니다. 지금 실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포장이 커스텀 키보드예요. 극세사 여기에다가 이제 담겨져 있고 여기에 처음 포장되어 있을 때는 레이니처럼 비닐 포장 같은 게 한 겹도 돼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 보세요. 아, 잘 나왔어. 제가 처음에 크러쉬 이거 처음 뜯어보고 나서 딱 느꼈던 건 진짜 아노 품질이 예술이에요. 제가 커스텀 키보드 쪽에서도 알루미늄 하우징을 정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아노다이징 품질 자체가 이 정도까지 되는 게 커스텀 쪽에서도 흔치 않다. 기성품 쪽에서는 볼 수가 없는 수준. 1단계 하이치로 표면만 봐도 거칠거칠하고 누가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기본적으로 CNC 가공까지 깔끔하게 돼가지고 약간 지문이 살짝 묻는 그런 아노다이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곱다. 근데 야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진짜 커스텀급이에요. 약간 그 무광 느낌이 나면서 훨씬 더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아노다이징입니다. 사실 이게 카메라에서는 레인이랑 이거랑 엄청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레이니에서 그러면 이 친구가 도대체 바뀐 점이 뭐냐? 일단 바뀐 점은 당연히 75% 배열의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시는 탱크리스 키보드로 변경이 됐고요. 이렇게 붙어있는 F13 배열이었었는데 여기는 떨어지면서 그냥 평범한 F13 탱크리스 배열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니 같은 경우는 나사 체결 방식의 키보드인데 이 친구는 볼캐치 방식으로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이 이렇게 나사 푸는 거 없이 탈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커스텀하는 분들한테는 좀 장점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장점은 아니긴 해요. 사실 커스텀을 할 게 아니면은 오히려 빠진다는 거에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바닥을 이렇게 잡고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도 빠집니다. 근데 볼캐치 저거를 더 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나사 방식에 비해서는 분해가 돼가지고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커스텀을 입문을 해보는 관점에서는 레이니보다는 이쪽을 저는 훨씬 더 상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게 원래는 스위치랑 키캡이
빠져있는 여러분이 사서 달아야 되는 베어본으로 기본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초기 구매 이벤트 해가지고 스위치랑 키캡을 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만약에 뭐 몇 개월 좀 뒤에 구매를 한다 하면은 베어본이 올 겁니다. 동일한 가격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적으로는 레이니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한 600위안 정도부터 시작하고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720위안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배송비까지 하면 대충 750에서 760위안 정도 나올 텐데 그렇게 따지면은 가격이 13만 5천원 그러니까 상업 옵션 높은 거 기준에서는 그 정도고 한 13만원 언더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저 가격에 구매 못하고요. 지금은 저기에 그래도 한 2만원 정도는 더 플러스 얹어야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6, 17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 하옵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까진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니에 비해서는 가격이 10만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스위치랑 키캡이 빠진 구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 가격 격차는 더 많이 퍼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국내에서 여러분이 쉽게 구매 가능한 키캡이랑 스위치 같은 경우는 풀세트로 합치면 그래도 못해도 한 4만원은 써야 되기 때문에 총 합치면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 되는 기보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레이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잘 잡혀옵니다. 아 근데 제가 구매한 초기 보는 거런데 요즘에 구매하신 분들은 스테빌라이저가 조금 잘 안 잡혀있다는 얘기들이 조금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보시면 굉장히 잘 잡혀있죠? 근데 크러쉬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만 봐도 안 잡혀있고 스펙도 살짝 좀 이상한데? 요 오른쪽도 안 잡혀있고 요 엔터 오른쪽은 너무 안 잡혀있다.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좀 잘 안 잡혀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스테빌이 새로 잡아줘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뭐 감안하고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이니를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조금 낮아 보일 수는 있다. 응속을 얘기를 안 했구나. 크러쉬 80 같은 경우가 응속이 레이니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냥 탱키리스라는 차이점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판 거의 그냥 돌려쓰기 하는 것 같고 이거 기판 있죠? 기판도 자석입니다. 포고 마그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USB-C 타입 꽂는 그쪽 부분이랑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필름으로 돼가지고 막 할 때마다 빼고 꽂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톡 하면은 달라붙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안정성 부분에서는 필름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결착력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편리한 부분에서는 훨씬 상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기성품에서는 막 여러분이 보신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아직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 생길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달려있는 게 하옵 같은 경우는 HMX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상옵 같은 경우가 HMX가 아니고 극지압축이라고 약간 로우 피치입니다. HMX 스위치는 그래도 피치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얘는 피치가 굉장히 낮은.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나게 맛있는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였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 하부폼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부물 전체를 채우는 친구 하나랑 제가 알기로는 이 아까 마그네틱 이게 좀 결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커버치는 용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이렇게 폼 두 장이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기보강 폼도 들어가 있고요. IXP 스위치 필름에다가 PET 필름까지 폼떡 종합 세트. 이 보강판 같은 경우도 FR4인데 다 쪼개놨어요. 플렉스컷이 싹 다 들어가 있고요. 기판 같은 경우도 플렉스컷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도대체 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죠. 폼떡에겐 장점이지만 빌드 유연성에서는 단점이기 때문에 근데 하부 퀄리티 보세요. 와, 하부 하우징에도 여기 이제 아노다이징 퀄리티 자체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이제 가스켓 들어가 있는 방식이고요. 여기 가스켓으로 기보강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상부 하우징이랑 만났을 때 그 부분에다가 좀 잡아주면서 좀 잡소리가 위아래가 안 타고 다니게 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요 가스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황색 가스켓이
바보 하우징이랑 상부 하우징에 범벨 가스켓이 물리는 구조고요. 이런 것만 보면 퀄리티는 참 괜찮긴 한데 제가 이 크러쉬가 튜닝이 얼마나 쉬운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스위치나 키캣 같은 거 그리고 스테빌도 아예 새로 잡아가지고 아예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X 스위치로 아예 바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크러쉬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 어차피 제가 이 세트를 지금 안 쓸 거라서 이렇게 뽑는 거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스위치를 다 뽑으십시오. 알루 보강도 레드네요. 레드. 야 이게 어떻게 근데 기성품이냐. 깔쌈하게 나와. 좀 구부러졌는데? 이 스테빌이 들어갈까 모르겠네요. 무보강 스테빌이 사이즈 상으로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하우징이 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되는지 안 되네요. 이거는 좀 갈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갈아내는 순간 보강 스테빌을 달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뀐다. 근데 저는 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강 새로 주는 거잖아. 보강 스테빌 달려면 저 카본 보강에다가 달고 여기는 무보강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은 곱게 그냥 보강용 스테빌을 쓰도록 합시다. 저는 지금 보강용 스테빌 안 쓰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거라서 아니다 무보강 중에서도 제가 원하는 스테빌 쓰려고 이러는 겁니다. 게이트론 같은 조금 평범한 그런 스테빌라이저는 이 형태도 들어가요. 이제 뭘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더 해야 돼요. 아 그냥 타입 플러스 스테빌을 포기할게요. 개짜증이 나네.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생각보다 금방 갈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갈리네. 게이트로는 굳이 이걸 깎지 않고도 잘 들어올 수 있었다. 괜히 헛짓거리를 했다. 타입 스테빌. 아 근데 타입 플러스가 좋은데. 아 키보드도 엄청난 정성. 커스텀 키보드로 오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커스텀 키보드로 안 오면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거 쓰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하는 제품 자체가 커스텀과 기성품의 약간 경계선에 있는 제품이라 여러분 일단은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이거 괜히 보강판 깎았음. 이 스테빌 쓸 거였으면은 굳이 안 깎아도 됐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레드 하우징이 어떤 키캡이 좋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고민? 사실 안함. 산 거 키코브의 레드 얼럿입니다. 이 레드 얼럿은 누렁이색 키캡에 빨간색 각인이 돼 있고 강조 색상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일자열을 싹 다 이거 빨간색 키캡으로 바꿔버리네. 이게 약간 근본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스위치는 HMX의 신하이 45g짜리 키압 자체로만 봤을 때는 키압이 굉장히 낮은 HMX사의 스위치입니다. 에? 에? 왜 다 꽂고 나니까 또 이럴까? 날 화나게 하는데 재주가 있구나 너 이 녀석. 얘는 괜찮고 시프트랑 백스페이스 큰일 나버렸어. 아! 아니 왜 조립하니까 문제가 생겼지 이거는? 테스트할 때는 문제 없다가 조립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흡음재를 꼽음으로 인해서 보강판이 살짝 휘어서 간섭이 더 생겼나? 뭐지? 무슨 이유야 도대체? 큰일 나버렸다 어떡하냐? 지금 비정상인 데가 아까 보강판을 안 깎았던 애들이요. 얘는 엄청 많이 갈았거든. 그래서 간섭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진 것 같고 얘는 좀 덜 갈았나 보고 얘는 더 갈아야 되는 거지. 얘는 하나도 안 갈았으니까 그럼 이제 스파도 사실 정상일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건데 사고네. 사고야!
네, 여러분. 크러쉬 빌드를 제가 앞에 다 못 끝냈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빌드를 새로 했습니다. 아예 새로 했고요. 이게 크러쉬가 말이 많거든요. 스텝 1이 참 더럽게 안 잡힌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여러 번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그냥 구조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1 자체가 안 잡혀 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플렉스 컷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판 보강판 이 어딘가에 구조상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진짜 스텝을 잡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일단은 알로 보강판 같은 경우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강판에 연결하는 스텝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강판은 기본 연결돼 있었던 에빨포 보강판 보라 색깔 그거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다 깎아가지고 PCB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게 구성을 했고요. 스위치는 다시 신화이 장착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보람 있긴 한데 크러쉬 스텝을 잡으실 분들은 웬만하면 보강식 스텝을 그것도 디자이너 스튜디오 그 스텝을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로 잡는 게 난이도가 제일 쉬우실 겁니다. 스텝을 깔끔하게 잡고 싶다면 크러쉬가 아니라 다른 키보드를 구입하십시오. 일단은 저는 크러쉬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러쉬 같은 경우는 커스텀의 입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내가 스테빌라이저도 잡거나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키캡 스위치 같은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서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러쉬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정 그대로 나는 쓰고 싶다 하면 레인이, 순정 그대로 쓰고 싶은데 나는 덴키리스를 원한다 하면 GX87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